해상에 이어 항공 화물 운임까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항공업계에 따르면 항공 화물 운임 지수인 TAC 지수의 지난달 홍콩 북미 노선 항공 화물 운임은 1kg당 $8.7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부터 화물 운송을 확대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화물기를 100% 가동하며 화물 호조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해상 운송 항로의 운임을 나타내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지난 4일 기준 3613.07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해운 항공업계는 운임 상승에 따라 수익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수출 기업들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으며 운송난과 물류비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